최근 미 의회와 국방부 내에서조차 도입 가격이 비싸고 운영 유지비에 부담이 큰데 반해서 작전 효용성은 낮은 F-35 사업을 중단하거나 도입 대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 공군 장관으로 지명된 프랭크 켄달 후보자에 대한 상원 국방위원회의 청문회에서 F-35 전투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켄달은 F-35 프로그램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획득 실패라고 주장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인수 책임자로 F-35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프랭크 켄달은 인사청문회에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F-35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켄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F-35는 세계 최고의 전술 항공기이며 꽤 오랫동안 그럴 것입니다. 불행히도 복잡하고 비싸지만 이전 세대 전투기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최고 공화당원인 짐 이노페 상원의원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F-35에 대한 불만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노페는 2009년 F-22 랩터 조달을 750대에서 187대로 축소한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 결정은 F-22의 높은 운용비용과 유지비용 과다로 이어졌고 전투기 세력의 축소를 가져오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노페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다. 지금 내 관심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싸우는 데 필요한 F-35의 수를 확실히 배치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고 모두가 그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구매 수량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켄달의 답변은 역시 F-35 프로그램 진행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방 전략에 따라 우리의 요구를 충족하는 적절한 조합을 갖춰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유지 비용이 걱정된다면 구매 수량을 늘려서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비용이 감소하면 계속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F-35 개발 초기에 한 대당 1년에 드는 유지 비용을 F-16과 유사한 410만 달러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미 공군 분석은 2036년에 연간 유지 비용이 78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1763대의 F-35A 구매 계획을 포함해 전술 항공기 함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미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대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 공군의 장기 프로젝트 등 의회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될 정보에 관한 계획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먼저 F-22나 F-35로 대표되는 현존 스텔스 전력과 향후 개발될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은 공군에게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보다 낮은 등급의 전투기 역시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4.5세대 기체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즉 F-22나 F-35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로우급 전투기의 디지털화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0건이 넘는 F-35 결함 중 엔진 이슈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에서 사용률이 과도함으로 인해 엔진 소모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가진 항공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적절한 용도에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CNN은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군의 최고 인수 담당자인 윌 로퍼가 공군의 F-35 구매를 약 800대로 줄이려고 했다고 보도해 F-35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지난해 2월 공군 전투사령부 사장인 마크 켈리 장군은 F-35 유지 비용 절감 목표 달성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3월에 직접 F-35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F-35가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된다면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군은 F-35의 고급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감당할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F-16을 2030년대까지 연장 사용할 것이고 F-35를 하이엔드 전투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만약 F-35의 유지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한다면 군수 지원 면에서도 F-35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이며 작전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6년에서 8년 사이가 결정적 시간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공군은 2022 회계연도에 F-35A 48대를 구입하지만 에어포스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3대로 구매 수량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캔달이 F-35 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공군이 2023년 해균연도 예산 주기 동안 각 항공기의 단가를 낮추는 데 필요한 F-35 대수를 요청하는 데 매우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한국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말레이시아 공군 RMAF가 추진하는 18대의 LCA 사업 유력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카이의 FA-50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기와 함께 RMAF의 LCA 구매 후보자로 떠올랐는데요. 말레이시아 군 당국이 입찰에 참여한 프랑스 라팔의 전투기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프로젝트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대신해 이들 업체를 낙점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탄스리 악발 압둘 사마드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은 국방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공동 개발한 4.5세대 합작 전투기 KF-21이 RMAF와 국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차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MAF는 지난해 18대의 LCA 공급 입찰을 진행해 제안 요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40억 링킷으로 이 중 절반인 20억 링킷은 원유나 팜유 제품을 포함한 무역을 통해 지불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레이 군당국이 RMAF 요구 조건에 따라 2차 동일 주문 가능성이 높아 최고 수주처로 향후 추가 계약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카이와 레오나르도의 터키 항공 우주산업은 휴르제트를, 중국 국가항공기술수입공사는 L-15 전투기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테자스 전투기를 보유한 인도 국영기업인 힌두스탄 항공이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시스템과 제휴해 미그 35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중 레오나르도 M346과 카이 FA-50이 유력 후보로 압축된 것인데요. 특히 카이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깐부를 맺고 1조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카이는 FA-50Z 전투기를 제공하는데 현지 기업 케말락과 제휴하기로 했습니다. 카이가 2011년 개발한 FA-50은 최대 속도 마하 1.5에 최대 항속거리 2592km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야간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야간 투시 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정 미사일 회피용 제프 발사기 등을 탑재해 승준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KF-21 보라매는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상황에 필요한 적기를 만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KF-21을 도입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며 아니더라도 FA-50을 구매한 국가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쉰TV였습니다.